특별훈련? 응. 이번엔 반드시 반다이한테 이겨서 사로잡힌 타나토스를 되찾아오고 싶어. 그러니까 다시 레드홀의 연습장을 사용하게 해줘. 안 돼. 아, 아니 왜?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지난번에 너무 무리해서 훈련하는 바람에 에반이 과열 현상을 일으켰잖아. 한번 겪어봤으니까 다시 실수하지 않을 거야. 더는 에반이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할게. 나도 덕분에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게 됐어. 그러니까 부탁한다. 반다이와 타나토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 훈련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아니 역시 그건 안 되겠어. 왜 안 되는 건데? 연습장에서 훈련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돼. 뭐? 이 몸이 직접 연습 상대가 돼주지. 정말? 리안, 너 혼자 반다이의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 아닐까? 나도 함께 훈련하겠어. 이소벨! 파이널 어빌리티! 충격파의 힘이야! 매드니스 하울링! 울트 스파이크! 안 돼. 그래, 세 번 연속으로 배틀을 하다니 너무 무모한 짓이야. 방금 전 배틀을 하면서 알아냈단 말이야, 타나토스의 약점을. 뭐라고? 정말이야?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잘하면 타나토스를 쓰러뜨릴 수 있을지도 몰라. 타나토스의 약점이 뭔데? 얘기해봐. 그건 잠깐만 찬. 타나토스의 약점이라고? 재밌는 말을 하는군. 그건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란 걸 증명해주마. 잠깐! 찬이 안 돼! 이번엔 우리가 상대하겠어. 용기는 가상하지만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에반이다. 너희한텐 볼일 없어. 상관하지 마라! 그 배틀 신청 받아들이겠어! 찬! 찬아!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타나토스를 되찾을 거야. 에반, 걱정 마.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된 이상 찬이와 에반을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 잘 지냈어, 타나토스? 누구냐, 넌? 궁금해할 거 없어.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오늘은 반드시 널 데리고 돌아가겠어. 허세는 그쯤 부리지 그래. 아니, 오늘은 꼭 이기고 말겠어. 이겨보시지, 암흑의 해골병사. 네크로맨서!
에바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단 한 방에 결판을 지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세 장의 카드에 깃든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한순간에 틈을 노려야 해. 하지만 에반도 정말 나와 같은 생각일까? 아니, 에반과 난 언제나 마음이 통했잖아. 분명히 나랑 같은 생각일 거야. 카드를 한 장도 사용하지 않고 싸울 작정인가? 뭔가 작전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도전이야.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거대한 검역! 투핸드 슬래시! 간신히 버텼군. 하지만 저 상태로는 앞으로 한 번만 더 공격을 받으면 끝이야. 왜 어빌리티를 쓰지 않는 거지?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야? 아직이야, 에반. 제발 기억해내, 타나토스! 더 이상은 너무 위험해. 이 상태로는 얼마 버티지 못할 거야. 뭘 하고 있는 거야? 반격해야지! 어서 카드를 사용해, 찬! 아치키야, 부탁해. 제발 견뎌줘, 에반. 아직은 일로, 찬.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뭘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소용없는 짓이다. 타나토스한테 약점은 없어. 에반, 그렇게 동생과 함께 있고 싶다면 네가 블랙미러로 오면 된다. 파이널 어빌리티 스파크여 장렬하라! 홀트 스파이크! 전기처럼 빠르게 슈퍼댄스! 얼음의 칼! 위자드 소드! 파이널 어빌리티! 전기를 진동시켜라! 얼트페이크! 가라, 에반! 그때 타나토스로 돌아와줘! 게리온과 바벨, 블랙미러가 갖고 있는 어둠의 메카니멀은 강해.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말이야. 게리온과 바벨...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찬이 형이 메카니멀 중에서 가장 강한 형제로 손꼽히는 에반 형과 타나토스 형의 테이머가 되면 무서울 게 없다고요! 나
녀석과 함께 하겠어. 뭐? 다나랑? 그래. 이유가 뭐야? 다나가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니까. 난 다나와 함께 싸우고 싶어. 다나토스. 그리고 너의 오빠 다비는 나와 같은 처지일지도 몰라. 반다인과 함께 있을 때 난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에반형과 너희들이 날 위해 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지. 다나토스, 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무척 괴로웠어. 오빠도 괴로워하고 있을까? 아마도. 오빠. 단지 동정하는 마음에서 파트너가 되게 된 거라면 찬성할 수 없어. 다나와 넌 별로 어울리지 않아. 뭐라고? 맞는 말이야. 넌 나랑 벌인 대결에서도 졌잖아. 안 그래? 딱 한 번 진 것뿐이지 뭘! 나도 잘 싸울 수 있다고! 정말이야? 뭐야, 그 못 믿겠다는 눈은! 날 우습게 보지 마!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으면 강해져. 그 누가 봐도 이 타나토스의 테이머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해지란 말이야. 난 이미 강하거든! 아니, 아직 멀었어. 블랙미러를 쓰러뜨리기 위해선 타나토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해. 만약 테이머가 실력이 없어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이유는? 타나토스가 선택했으니까. 다나와 타나토스는 멋진 파트너가 될 거라고 믿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타나토스 널 믿어. 형, 너한테 맡길게. 타나토스, 난 다나로 결정했어. 정말? 잘됐다! 유호! 잘됐다! 잘됐어! 만세! 기다려줘, 오빠! 하늘 수 없군. 타나토스가 날 도와준다니 정말 기뻐. 그게 아니야! 돕는 게 아니라고! 아까 내가 함께 싸우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날 도와준다는 뜻 아니야? 아, 이거 참.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 그래? 뭐라 그랬어? 찬, 에반형! 우리의 배틀 상대가 되어줄래? 나와 타나토스의 첫 배틀이다! 빨리 해보자! 난 할 수 있어, 타나토스! 찾고 있었다, 다나. 엘토포님! 당신이 엘토포? 이런 곳에 있었군. 엘토포님, 부탁이에요. 오빠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원래대로? 부탁드려요, 엘토포님. 다비는 오히려 더 좋아하던데. 네? 네 오빠 다비는 전부터 강한 힘을 손에 넣어서 마음껏 싸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했지. 겨우 그 꿈을 이루었는데 동생인 네가 오빠를 방해하려는 거냐? 그건... 그 누구보다 다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네가 아니었나? 가엾게도 새로 태어난 오빠의 모습이 조금 혼란스러웠나 보구나. 하지만 알고 있겠지. 다비한테는 네가 필요하다. 돌아와라, 다나. 다비를 위해서. 다나! 방금 그 녀석 말대로 다비한테 다나 네가 필요해. 그래, 다나야.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오빠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위해 동생으로서 네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봐. 어떤 게 올바른 길인지 선택하는 거야. 다나! 전 싸울 거예요! 오빠를 위해서!
그래, 결정 잘했어, 다나. 타나토스. 유감이군. 함께 싸우자, 다나. 엘토포를 물리치고. 물리치고? 다비를 원래대로 되돌리자. 되돌리자. 세다 메카. 좋았어. 자, 함께 싸우자, 에반. 메카니멀 고! 해쳐버려, 타나토스! 메카니멀 고! 가라! 나의 종 바베! 메카니멀 고! 반드시 이기겠어! 이기겠어! 덤벼라! 번개처럼 빠르게! 슈퍼댄스! 보잘것없는 공격이군. 방패여 막아라! 거대 방패! 튕겨내려는 건가? 그렇게는 안 될 걸! 저주의 주문! 가스 스펠! 지금의 형! 해쳐! 알았어! 좋았어! 성공이야! 가소롭게! 불꽃의 삼지창! 트리슈라! 타나토스, 조심해. 야, 알았어, 형. 거대한 거미야, 투 핸드 슬래시. 간다. 얼음의 칼, 블리자드. 조금만 더 버텨, 타나토스! 환상적인 압동 공격이야! 좋아, 이 기세로 단숨에 꺾어버리자고! 좋아! 파이널 러빌리지! 스파크여 정렬하라! 볼트 스파이크! 진동시켜라! 원스프레이크! 도시 공격이다! 한 방에 날려버려! 가라! 엄청난 힘이로만 하나! 파이널 러빌리티! 화염으로 쓸어버려라! 플레이어 스트라이크! 사라져라.